안녕 여러분, 기호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얼로 나타났잖아요.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번에 쇼츠 영상에서 아이브 앨범 깡을 했었어요. 짜잔, 요 아이브 앨범을 깠었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 러브다이브 요 앨범에 그 장원영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완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인간 큐피트 그 자체. 그래가지고 오늘 요 이미지를 참고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조금 쿨톤 핑크 느낌이 가득한 그런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좀 상콤상콤 봄에 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원영님은 지금 앞머리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앞머리가 이렇게 빽빽한 상태여가지고 요거를 가르마를 좀 일단 잘 타줄 거예요. 머리를 지금 막 감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약간 6대4, 7대3 이 정도로 가르마를 남겨줄게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 해줄 건데요. 요거 짜잔, 랑콤 땡이돌 울트라웨어 요걸로 발라줄 겁니다. 이제 제가 요거를 그때 잘못 샀어가지고 너무 밝은 호수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화사하게 화장하고 싶을 때만 좀 쓰는 편이에요. 장난 아닌데? 너무 미라 같은데? 근데 요 파운데이션 제가 사실 색감을 잘못 사서 그렇지 요게 막 엄청 건조한 느낌도 아닌데 약간 매트한 질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솔직히 데일리로 쓰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노세범 파우더 요거 가지고 얼굴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줬으면 볼터치를 먼저 해줄게요. 짠, 요거 완전 진짜 쿨핑크 느낌. 요게 에뛰드 그레이프 후르츠 젤리라는 색깔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냥 굳이 이 모델 아니어도 그냥 이런 약간 쿨톤 느낌 나는 블러셔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사진을 보니까 약간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 색깔이 진짜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줬고 여기에 눈두덩이도 살짝만 눈두덩이 가운데 핑크 느낌 살짝만 줄게요. 자,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전 눈썹이 좀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 원영님 보면은 눈썹이 좀 도톰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최대한 힘을 풀어서 최대한 연하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일자 눈썹 느낌으로 빼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눈썹 브러쉬로 빗어줄게요. 풀어주는 느낌. 자, 이렇게 눈썹을 다 해줬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진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약간 조명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렇게 넘어가 줄게요. 자, 다음은 눈화장. 짜잔, 이거 에뛰드 누드 선셋이라는 색깔이요. 손가락으로 톡톡 해서 핑크 느낌을 얹어줄게요. 아니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NCT 앨범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아이브 앨범을 두 번째로 까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앨범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옛날에는 저 그냥 앨범이라고 하면 그냥 CD만 들어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요새 무슨 포카도 주고 스티커도 주고 포스터도 주고 거기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화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 포토북 이미지들. 그리고 심지어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느낌? 막 12,000원? 막 이 정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사는지 알겠다. 왜 이렇게 사는지 알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요 딱 라인 위주로만 이렇게 색감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요 밑에도 살짝만 요 눈 앞머리랑 요 뒤에 살짝만 해줄게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약간 글리터 느낌 살짝 얹어줄 거예요. 이거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카이로라는 색상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약간 오로라 느낌 나는 펄의 브라운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두덩이에서부터 여기 뒷부분까지 그리고 여기 눈 앞머리 밑에도
살짝 해줍니다.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원영님이 좀 약간 눈이 가로로 기신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라인을 조금 길게 빼줘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고양이상 느낌 나게 약간 올라간 느낌으로 해줄게요. 자, 이제 아이라인 됐으면 눈에 핑크기를 조금만 더 줄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그 광고했었던 이 휘 이 블러셔 가지고 포인트를 줄 겁니다. 이렇게 쌍꺼풀 라인 부분 있죠. 이렇게 봤을 때 눈 떴을 때 여기 윗부분으로 살짝 보이는 정도만. 자, 됐으면 눈 밑에도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애교살이 막 엄청 도톰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제 쉐딩을 살짝 해줄 거예요. 요거 에뛰드하우스 초콜릿 라떼 요 섀도우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톡톡 아주 살짝만 묻혀서 제가 원래 평소 같으면 쉐딩을 좀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원영님이 좀 얼굴이 굉장히 입체적인 편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쉐딩을 좀 해줬습니다. 턱 부분 이 정도로 라인을 좀 정리를 해줬어요. 요거 에뛰드하우스 그 플레이 101 펜슬 11번 완전 약간 가까이 눈 가까이에서 라인만 그려준다는 느낌. 자, 뷰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뷰러를 되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떻게 해볼게요. 제가 사실 진짜 속눈썹 진짜 똥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속눈썹 붙일 생각도 못했고 뷰러로 찍는 것도 거의 뭐 안 했었고 옛날에는 마스카라도 진짜 안 하고 다니다가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긴 했는데 아직도 뷰러는 진짜 못하겠어요. 자, 이제 뷰러를 다 해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돌 화장이다 보니까 속눈썹을 조금 길게 빼줄 거예요. 원래 평소에는 이제 9mm를 붙이는데 오늘은 10mm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긴 건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되게 더럽죠? 쓰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져요. 요만큼이나 썼어요 벌써. 요거는 S몰 A형 속눈썹일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엄청나게 연습을 하면서 터득한 방법인데 방법이라기보단 그냥 팁인데 이렇게 꼭 여기가 일자로 떨어지는 그 트위저 쪽집게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붙이기 힘들어요.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하면서 이 쪽집게를 되게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게 제일 붙이기 편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짜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윗부분에 이렇게 안쪽에 풀을 묻혀가지고 붙여줄게요. 해서 이렇게 한쪽 눈에 4개, 5개 정도 붙여줍니다. 짠!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주고 왔습니다. 원래 이제 사진에서 보면 속눈썹이 이렇게 잘잘하게 길게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거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끝머리, 이 모서리로만 이렇게 칠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떡진 것 같다 할 때는 이렇게 쪽집게로 샥샥샥 올려주면 됩니다. 하고 아랫부분도 자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하이라이터로 코 살짝만 해줄게요. 코끝 그리고 롬앤 거 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좀 매트한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하이라이터는 그냥 코 부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술 요거 에스쁘아 거 발라줄 거예요. 요것도 예전에 광고했던 거예요. 색깔은 핑크 레몬 색깔인데 진짜 요 색깔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사실 요거는 조금 더 웜톤 계열의 핑크긴 한데 무리 없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서 색깔 너무 귀엽다. 그 다음은 요거. 이거 베네피트 거. 짜잔. 완전 쨍하죠?
이렇게 좀 쨍하게 느낌을 줬고, 그리고 여기에 글래스팅 워터 틴트 롬앤 거 레드 드롭 색깔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광을 살짝 줬어요. 아, 뭔가 색깔이 제가 의도한 색깔은 아니지만 원래는 조금 더 자줏빛 나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체리빛이 많이 도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입술도 약간 쉐딩을 살짝만 해줄게요. 아까 이 색깔 입꼬리를 조금 더 길게 빼준다는 느낌? 자, 이제 장원영님의 또 엄청난 포인트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점에 대한 인식이 점이 없는 게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요새는 점 있는 게 진짜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맞춰봤고요. 비슷한가? 자, 이제 스타일링까지 완성해보고 올게요. 짠! 스타일링을 맞춰봤습니다. 짜잔짜잔. 좀 비슷한가요?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요번에 그 러브다이브 뮤비에 이제 그 멤버들이 다 약간 큐피트인 컨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빨간 넥타이를 메고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좀 구매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색깔이 굉장히 진했는데 저 지금 무슨 아빠 넥타이 같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원영님을 따라해봤어요. 솔직히 좀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맨날 마음에 든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업 맞춰봤고, 이번에 그 러브다이브 신곡도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1집에서 노래가 너무 좋다 보면 2집이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노래가 좀 실망스러웠던 경우가 좀 있었는데, 와 근데 진짜 이번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노래도 너무 중독성 있고 이미 빠져버렸어요. 진짜 저 진짜 완전 점점 아이돌 박애주의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러브다이브 장원영님 메이크업 해봤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